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배우면 여러분이 꽤 많은 글자, 이 책의 절반 정도를 취급 한자를 뽑아서요, 하게 되는 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한자 점점 내가 많이 알고 있구나,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쏙쏙 드신가요? 네, 우리 이러한 그런 즐거움을 또 바탕으로 열심히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합니까? 네, 7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안, 내 자가 나옵니다. 70페이지 여러분 다 피셨죠? 내 자,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봐볼까요? 네, 이것과 안의 입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 면자가 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뭐요? 이것은 무슨 면자요? 바로 집 면자입니다. 집의 기둥과 지붕을 상영한 그러한 글자죠. 그래서요, 이 본뜻은 뭐겠어요? 이 집을 상영하는 글자와 들어오다라는 글자가 들 입자죠. 들어오다라는 글자가 더해져서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본뜻입니다. 집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글자 바로 안이나 속이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이나 속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죠. 안내, 속내. 그렇게요. 바로 무슨 글자요? 그러면요. 바로 회의자겠죠? 뜻과 뜻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글자 회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자가 쓰이는 글자 우리 뭐가 있어요? 한자어 내국 바로 안의 나라다 즉 자기의 나라다라는 뜻으로 내국이라고 쓰입니다. 그리고요 역시 자기의 나라 자국이라고도 쓰이겠죠? 우리 스스로 자자 한번 써볼까요? 원래 스스로 자자우로 했죠. 원래 코를 상영한 글자였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라는 뜻으로 쓰이자 코 빗자를 다시 만들어서 본뜻을 살렸다. 우리 제 2강에선가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 자, 역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국, 역시 자기 나라라는 뜻이죠. 네, 내국이 나와서 한번 자국도 써보았습니다. 다음에 내심, 뭐예요? 속마음이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안, 내자 우리 배워봤고요. 우리 어떻게, 어떤 순서로 쓰는가? 자, 하나, 둘, 셋, 넷. 네, 제 사회기죠. 안에 들 입자라는 거요. 다음에 역시 70페이지 우리 뭐가 나와요? 네, 안, 내가 나왔으니까, 안이 나왔으니까, 우리 바깥이라는 뜻 어떻게 한자어로 표시하는가 우리 또 공부해 봐야겠죠? 네, 바깥이라는 한자 이렇게 씁니다. 바깥 외. 이거 어떻게 또 구성되어졌을까? 우리 한번 또 한자 볼까요? 왼쪽에 우리 이거 배웠네요. 우리 배웠어요.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선생님이 자, 2초 주겠습니까? 1, 2. 줬죠? 자, 뭐예요? 네, 저녁 석자죠? 2초 줬어요. 우리 다 기억해 냈을 거라고 믿을게요. 저녁 석자에 뭐예요? 전복자를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바깥 외자입니다. 저녁 석자와 전복자가 합혀졌는데 어떻게 바깥이란 뜻이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네, 저녁에 뭘 했겠어요? 점을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점 하니까 생각나는 거. 우리, 상나라 시대 때요. 그때, 한참, 현재에도 가끔씩 점집에 가서 굿하고 점 보고 그런 것이 너무, 뭐, 어려워서, 힘들어서 가끔씩 돈을 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상나라 때에는 임금도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보았는데 백성이라고 자주 안 보았을까요? 자주 보았겠죠? 그때 참 점을 보는 게 뭐예요? 유행하였는데요. 그때 상나라 사람들은 점을 아침 일찍 봐야 그 점이 옳게 나온다고 믿었고, 저녁에 보면은 점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점을 본다. 뭐요? 점괘가 잘 맞지 않아요. 점괘가 잘 맞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글자겠죠? 맞지 않는다. 맞지 않으니까 점괘가 벗어나겠죠? 바깥으로 벗어난다. 틀리다. 여기에서 뭐요? 바깥으로 벗어난다. 바깥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해서 파생되어져 나왔네요. 참 어렵게 바깥이라는 글자가 파생되어져 나왔죠? 네, 이렇게 나타난 뭐요? 이러한 뜻이 나타나게 된게 바로 바깥 외자입니다. 바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상나라 시대 때, 그 시대 때는 점 보는 게 유행했구나. 아, 상나라 시대 사람들은 저녁에 점을 보면은 점괘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구나. 이러한 우리 예전의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바깥 외자, 한 글자를 우리가 공부함으로써요. 네. 바깥 외자, 이러한 연유에서 나왔고요. 우리 외자가 들어가는 글자 우리 한번 볼게요. 뭐가 있어요? 외가가 있어요. 어머니의 친정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다음에 외국 뭐요? 바깥 나라 즉 뭐요? 자기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이다라는 뜻입니다. 외식 바깥에서 먹는 그러한 음식 그러한 식사 뭐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하는 것 바로 외식이라고 하죠. 자, 우리 바깥 외자 역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총 5획이죠. 다음에요. 우리 페이지 넘겨서요. 네, 78페이지 우리 보도록 해요. 78페이지 뭐가 나와요? 네, 산의 남자가 나오네요. 역시 무엇과 무엇이 합혀졌습니까? 위에 윗부분 밭을 상영한 글자 밭 전에 뭐요? 력이 합혀졌습니다. 우리 역자 무슨 역자예요? 힘력자죠? 네, 힘력자입니다. 바로 이 력자는 우리 뭐요? 흙을 갈때 쓰이는 그런 농기구의 상형이 바로 이 힘력자입니다. 여기에서 농기구 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힘이 필요하죠? 여기서 힘이라는 뜻이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원래 힘력자는 농기구의 일종인 하나의 그런 밭을 갈때 쓰는 상형이었다라는 거요. 여기 그런데 밭을 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이라는 뜻이 생겨났다. 그래서 밭에서요, 농기구를 들고 힘을 쓰며 뭐 일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전에는 농경 사회에서는 남자가 힘을 쓰면서 밭을 가면서 했죠. 여자는 집안에서 뭐 했어요? 살림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밭에서 힘을 쓰면서 뭐요? 밭을 간다라는 뜻에서 여기에서 그 사람은 바로 사내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내라는 뜻이 여기서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내 남자. 우리 사내 봤으니까 한번 여자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여자는 뭐요? 다소곳이 꾸러앉은 모습의 상형으로서 다소곤이 여자가 꾸러앉은 모습의 상형입니다. 바로 여자가 본 뜻입니다. 여자를 상영한 그러한 글자겠죠? 약간 이 글자를 보니까 다소곳이 꾸러앉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 연상이 되시나요? 네, 옛날에 글자를 보면은 더 연상이 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변했고요. 그래서요, 사내를 나타내는 이런 남자가 쓰이는 한자 우리 뭐가 있어요? 남녀, 남자와 여자 여기 나왔네요. 미남, 뭐요? 아름다울 미를 써서 얼굴이 잘생긴 남자. 요즘에는 남자들이 참 아름다워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요, 장남, 뭐요? 맏아들이죠? 맏아들, 뭐요? 우두머리 장애, 사내 남자 해서 맏아들을 장남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내 남자 한번 우리 같이 써볼까요? 역시 준비되셨죠? 자,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총몇 획이에요? 네, 총 일곱. 7획이죠? 네, 사내 남자 봤고요.
다음에 우리 페이지 넘겨서요. 네, 우리 한번 81페이지 보도록 해요. 81페이지에 첫 번째 한자 뭐가 나와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하고 있네요. 그쵸? 이렇게 뭐예요? 균형을 잡으려고 허리를 들고 뭐예요? 흔들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노인을 상영한 글자죠. 바로 이 뭐예요? 늙을로는 이 우리 선생님 고문자 한번 써볼게요. 그려볼게요. 보면요. 예전에 사람들이 이 로자를 이렇게 썼어요. 뭐예요? 현재 이 읽을 로자에 이 글자보다 이 글자를 보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영한 것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네, 바로 노인을 상영한 글자입니다. 어떠한 노인이에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노인이죠. 바로 노인을 상영한 글자가 이 바로 로입니다. 이 노인 어때요? 늙으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늙다라는 뜻이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이 로자와 비슷한 거 우리 또 봐볼까요? 고자가 있습니다. 고 역시 우리 고문자를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고 역시 뭐요? 이 로자와 비슷하죠? 바로 역시 머리 푼 그런 노인이 그냥 지팡이를 짚고 구부정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영한 글자가 바로 이 고자입니다. 역시 늙을 고자겠죠? 본뜻은 늙다. 근데 늙으면 어때요? 생각이 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할 고 자도 생각하다 생각할 고 사려 깊다. 이 생각하다는 뜻도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로자나 이 고자는 뭐예요? 둘다 노인을 상용한 글자로 원래는 같은 글자였다는 거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뭘 보고 갈까요, 우리? 효도, 효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효자는요, 우리 역시 고문자 보면은 역시 노인이 있어요. 노인이 있는데 여기에 자식이 있어요. 즉, 바로 뭐겠어요? 늙은 어버이를 누가요? 자식이 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영한 글자입니다. 자식이 어버이를 업고 있어요. 효성스러운 그러한 자식이죠? 여기에서 효도하다, 효도라는 뜻이 여기에서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뭐예요? 효도 효자죠. 효도 효 효자 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늙을로 자를 통해서 몇개 글자를 봤죠? 늙을로 생각할 고 효도 효세 글자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다 노인을 상영한 글자라는 거. 이 효도는 뭐예요? 노인을 자식이 업고 있는 그러한 글자라는 거. 보았어요? 그러면 늙을 로자가 들어가는 한자우리 뭐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뭐예요? 뒤에 사람 인자를 넣어서 노인이라는 한자어 이렇게 쓰고요. 또 나이가 많아서 늙다, 늙었다 뭐예요? 늙을 로자 앞에 뭐가 늙었어요? 나이가 늙었다 해년자를 썼죠. 그래서 연로라는 그런 한자어를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음에 늙은 뒤에 우리 배웠죠? 뭐예요? 노후, 뒤 후자를 써서요. 노후, 늙은 뒤 그렇게 늙은 뒤에 우리 연금 넣죠? 노후 자금 돈을 모아놔야겠죠? 노후 자금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이게 하나의 이슈라고도 할수 있나요? 네, 우리 로자 역시 한번 써봐야겠죠? 우리 한번 써볼까요? 자,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몇 획이에요? 네, 6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8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네, 조가 나옵니다. 무슨 조죠? 조상조입니다. 조상을 나타내는 글자, 조상조. 역시 한번 우리 무엇과 무엇으로 이어졌는지 볼까요? 네, 바로 이 기자와 이 차자가 이루어져서 만든 글자가 이 조입니다. 현재 이것은 또차로서 또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접속사죠? 접속사를 나타낼 때 차로 쓰인데요. 원래 음가는 뭐예요? 조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 조자 한번 우리 보도록 해볼까요? 이 조자 바로 무엇의 상형이었냐? 바로 우리 남성 뭐예요? 바로 남근을 상징하는 그러한 남근의 상형이었습니다. 남근의 상형으로요. 우리 원래 처음에 우리 사회는 모계 사회였죠.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계 사회로 넘어가면서요. 무엇이 어떤 사상이었죠? 어떤 남근 숭배 사상이 일어났죠? 남근 숭배 사상. 그래서 우리 어떤 마을 어귀에 가면은 남근 역시 그 모습을 세워놓고 그러한 거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 출토할 때 남근 모양을 뜬 그러한 어떤 흙으로 만든 것이나 돌로 만든 것이나 모두 이런 거 우리 출토되고 있죠? 그러한 남근의 상형으로 이 조는 남근의 상형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원천이다. 남근의 상형은 생명의 원천, 왜요? 그것으로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북의 사회에서는요? 생명의 원천이다. 여기에서 바로 생명의 원천에서 조상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이요. 그래서요? 이 조자, 이 하나가 원래는 생명의 원천이고 조상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것이 우리 아까 먼저 말했던 또라는 접속사로 많이 쓰이자 또 본뜻이라는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앞에 이 기자를 붙여서요 조상 조자를 다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이 조상 조자의 원래 글자는 이 뭐요? 남근을 상형한 조자에서부터 비롯이 됐다라는 거요. 이 기자는 우리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가 볼까요? 이 기자 옛날에 제사 지냈죠? 어떻게 제사 지냈어요? 앞에다가 양이나 어떠한 그런 희생양을 바쳐놓고 그것을 제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이 제탁 위에다가 희생양을 올려놓고요. 그 희생양을 어떻게 했어요? 희생했겠죠? 그럼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바로 피가 떨어진 모습을 상영한 글자가 바로 이 기가 되겠습니다. 돌 제탁에 놓여진 희생양과 희생양이 떨어뜨린 그런 피가 모여서 이 기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본뜻은 돌 제탁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진 조상조, 우리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조국, 뭐요? 조상 때부터 살아온 나라, 조국이라고 하죠. 그리고요, 선조, 한 집안의 시조, 먼저 선자죠. 먼저의 그런, 가장 먼저의 조선, 바로 한 집안의 시조, 처음 시의 조상조자죠. 처음 조상. 그다음에 조부모, 뭐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왕조, 임금의 조상이죠? 네, 조상조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해요. 자, 역시 준비되셨죠? 자,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획입니다. 다음에 우리 페이지 넘겨서요. 네, 우리 뭐가 나와요? 명이 나오죠? 명, 이거 뭘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이것은 뭐요?
지붕이죠. 지붕의 상형이죠. 즉 집의 상형입니다. 이 지붕 밑에 이것은 사람이 쪼그려서 꿇어앉은 모양입니다. 사람이 꿇어앉은 모습의 상형. 영으로 사람이 꿇어앉아서요. 바로 뭐 지붕 아래 즉 뭐요? 우리 주인이나 어떤 임금 맨 밑에 꿇어앉았겠죠? 여기 이 지붕에 사는 커다란 집이었겠죠? 이건 그냥 어떤 가난한 그런 집을 상영하는 게 아니고요. 집은 집인데 커다란 고대 광실이나 어떤 궁궐 같은 곳이나 아니면 잘 사는 그런 부잣집, 하인을 키울 수 있는 하인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여기서는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에서요. 여기는 꿇어앉았어요. 누구겠어요? 하인이겠죠? 하인이나 신하겠죠? 하인이나 신하가 꿇어앉아서요. 어떠한 입구자죠. 함께 모아앉아서 명령을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용한 글자로 본뜻은 바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명령을 어떻게 들으면서 이 명령 하나에 이 신하나 어떤 하인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죠. 이 명령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서 추출해서 목숨이란 뜻도 여기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령, 목숨이 본뜻인 이 명이 들어간 우리 한자 우리 뭐가 있어요? 바로 명령할 때 어떻게 써요? 네, 명령할 명에 명령할 영자. 를 쓰죠. 명령. 다음에요. 또 생명, 살아있는. 여기서는 목숨. 여기서 목숨, 생명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다음에 명령. 뭐예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지어 붙임이라는 뜻의 명령. 여기서도 역시 목숨, 영자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명령하다는 뜻으로 쓰였죠. 이렇게 한자어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서 뜻이 여기서 파생돼서 쭉쭉 명령 목숨이란 뜻이 있다. 여기서는 명령으로 쓰였고 책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한자에서는 모두 목숨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역시 84페이지 우리 보도록 해요. 이 육자가 들어가는 한자 우리 뭐가 있어요? 바로 교육이 있죠. 가르치고 기르다란 뜻, 지식을 가르치고 무엇을 길러요? 품성과 체력을 기르다. 체력만을 기르는 게 아니라 품성도 함께 길러야겠죠? 다음에요, 생육. 뭐요? 날생, 낳아서 기르는 것. 생육이라고 하죠? 다음에 우리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네, 도가 나옵니다. 길이 들어가는 한자, 무엇이 있어요? 도력해서 도를 깨달아 얻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도자는 어떤 그냥 길이라는 뜻이라는 도가 아니라 어떤 형이상학적, 추상적인 도죠? 그리고요, 지하도, 땅 밑으로 낸 길이라고 해서 지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자는 단지 단순한 길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네, 오늘 여기까지 8글자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